프렌즈팝 60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황금콘 특수 캔디나 이런 특수 캔디 줄무늬 콤보를 활용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공략을 하는 게 이번 스테이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는 밑에 쪽 라인을 공략을 하는 게또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. 밑에 쪽을 공략하는 건 사실 황금콘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어쨌든 황금콘을 얻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. 그래도 금방 콤보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얼음을 제거를 해줬어요. 그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. 이제 왼쪽 아래 부분을 공략을 해줘야 되겠죠. 느낌은 좋아요. 밑에 쪽 부분도 이 세로 줄무늬를 활용해서 다 제거가 됐고, 이제 오른쪽 부분만 남았는데요. 움직임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략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이렇게 좀잘 풀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,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특수 캔디 줄무늬 콤보로 세 줄을 제거해주는 방법으로 밑에 쪽을 위주로 겨냥을 해주시고 아니면 황금콘 특수 캔디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얼음 타일을 제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이번 스테이지는 금메달 따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